이수진 부부 출산 위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아파트는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우리 나 사는 데잖아. 횡단보를 건너면요. 예. 여기에 아, 여기 있네. 어, 저기 여기. 어, 야, 나온다, 나온다.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후문. 모든 후문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매착 토크. 동면으로 드랍쇼. 언제나 핫한 소식만을 갖고 나타나주시는 저희 후문 한정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네, 오늘도 아주 따끈따끈한 후문 있죠? 아, 뜨거워. 뜨거운 후문입니다. 배용준, 박수진 부부 출산 위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 빠밤! 오, 그래요? 예. 야, 아니, 좀 그... 굉장히 큰 문제라서 빠가 좀 늦었어요. 그래,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 예. 예, 근데 임신했다는 그런 소문이 사실이었던 건가 보죠? 아, 근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 증권과 정보지에서 배용준 씨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오. 근데 임신 때문에 결혼한 거다. 이런 게 아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잘 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이제 공식이 워낙에 있었으니까 초스피드 결혼 뒤에는 항상 뭔가 이제 신이 내려준 선물. 예. 아이를 이제 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 배용준, 박수진 커플도 워낙 이제 좀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늘이 준 선물을 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배용준 씨와 박수진 씨가 이제 결혼 전제로 열애를 한다라는 기사를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정말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올라갔었고 이게 연예면 메인이 아니라 그냥 뉴스 메인 화면에 맞아요. 올라갈 정도로 놀랬었어요. 엄청났고 맞아요. 그 댓글을 봤을 때는 소문도 없이 이렇게 덜썩 열애를 인정하는 게 맞냐라고 해서 열애를 인정한 후에도 되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워낙 소문이 없었던 커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쪽에서 결혼을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7월에 결혼을 했죠. 거의 뭐 열애설도 없이 결혼을 바로 발표를 해서 맞아요. 기자들이 엄청 바빴죠. 근데 아주 많은 경우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배용준 씨하고 박수진 씨는 그때도 굉장히 완강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임신설을 부인을 했었던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배용준 씨랑 박수진 씨 나이 차이가 13살이 차이가 나고 배용준 씨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임신설 얘기가 그러면서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양측에서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했고 심지어 그 임신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상대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정말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 사실이 뭔가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왜 하와이에 머물고 있나요? 왜 지인 없습니까 하와이에? 있긴 있죠. 좀 풀어봐요. 부국 하와이에. 셀프 제이. 개그맨이 꿈이었나요? 네, 네. 네. 어쨌든 뭐 우리 네. 기자분들이 뭐 대명 저희 탑클래스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일원 국장님. 네네. 아, 뭐 아주 내 눈, 뭐, 내 눈. 네, 베테랑으로서 요즘 막 아주 혁혁한 뭐 공로를 세우고 계신데 아는 것 있으면 부세요. 부세요. 아, 글쎄요. 너무 또 띄어져가지고 이거. 네네네. 웃음꽃이. 조금 전에 우리 홍석천 씨가 얘기했듯이 그 임신설 관련 부분인데 결혼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그런 임신설은 계속 있었고 또 실제로도 결혼 이후에 작년 10월 달쯤인가요? 박수진 씨가 배가 좀 불룩한 그런 사진 한 장이 나던 적이 있습니다. 오. 한 누리꾼이 그 방송 출연 중에 박수진 씨가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인데 실제로 보면 그 사진을 보면 배가 이렇게 살짝 불러 보여요. 그 원피스 입은 그런 옷차림인데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소속사 대표랑 직접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혼을 했고 또 피임신이라면 곧 좋은 소식이니까 임신이라면 밝혀달라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요. 그래서 뭐 기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임신설은 분명히 있었어요. 옷이 이렇게 접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밥을 먹으면 바로 배가 이렇게. 그럼요. 그렇게 지금도 나와 있는데 끼 먹을 수도 있어요. 홍진영 씨는 식사 후에 보면 늘 임신 상태예요. 임신설이죠, 임신. 저는 매일매일 임신하고 있어요. 변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하와이 간 거하고 임신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또 마침 배영준, 박수진 부부가 하와이로 간 지가 거의 두 달. 두 달? 네, 두 달 정도 됐는데. 꽤 됐어요. 연말에, 작년 연말에 하와이 건너갔는데, 그래서 혹시 그 임신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워낙 감추기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네. 결혼 안 한 사이더니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까지 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강희롱 기자님께서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어요? 하와이를 한번 가봐요. 비행기 잡아서 반 시간입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배용준 씨가 배용준 씨 때문에요? 네, 배용준 씨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고. 어쩐지 얼굴이 다 같이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데스크 쪽에 앉아 계시면 밑에 직원을 보낼 수 있는 건데 왜 본인이 직접 가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영어도 못 하시거든요. 저기요, 저기요. 시간 동의 거두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저기요, 저기요. 자, 한 사람 질문 받겠습니다. 자, 홍문화 들어서 이제 기자입니다. 예. 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박수진 씨에 대한 그 흔적을 찾는데 제가 예예.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급하게 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용준이한테 전화 통화할 걸 그랬는데. 영상 통화가 빠를 뻔했네요. 예예. 네, 배용준, 박수진 부부 임신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와이로 날아간 풍문쇼 카메라. 9시간의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하와이. 여전히 많은 휴양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배용준, 박수진 부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 바로 배용준이 운영한다는 카페입니다. 배용준 씨가 하와이에다가 가게를 냈다는 바로 그 유명한 카페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오전부터. 이른 시간임에도 카페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이곳에서 배용준의 행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카페. 아따고도 안 아따고도 나요. 예. 배용준 씨 본 적은 없고. 예. 아니 강희롱 기자, 뭘 찍는 거예요? 어허라 연삼아 반가워요. 그런데 실물은 언제쯤 볼 수 있는 건가요? 직원들은 사장님 소식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언제 오는지 몰라요. 지금 두 분에서 자주 오세요. 두 분에서 같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연인분 계시니까 아마도 여리저리 돌아다니십니다. 여기저기 대체 어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키아모크 스트리트에서 다시 탐문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통해 행적을 탐문해보기로 한 풍문쇼 카메라. 과연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배용준 씨? 못 봤어요. 배용준 씨는 자주 오죠. 오는데. 왔어요? 네. 아, 근데 몇 번 왔어요? 두 번인 것 같아요. 두 번? 아, 혼자? 두 번 왔다 갔구나. 아니, 누구랑? 프라이빗으로 와요, 프라이빗. 쇼핑센터요. 거기서 봤대요, 몇 시 전에. 알라 바로 여기예요? 네, 여기 바로 앞에 큰 쇼핑센터 있죠. 아, 지금 와이프랑? 네, 와이프랑. 둘이 너무 대정하게하는데 참. 이때 제작진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네는 교민. 여기 골프장에 자주 온대요. 그 화요일 날도 왔대요. 아는 사람 둘하고 해서 넷이서 온대요. 쇼핑센터, 골프장 등 목격담이 속출하는 가운데 배용준 씨의 행적을 좀, 왜냐면 두 달째 여기 머무르고 있으니까. 지나가서 우리가 다들 본 데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서 다 본다는 얘기를. 둘이 엄청 많이 됐는데 사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 사이 좋겠지. 그럼요. 지금이요. 네. 배용준, 박수진의 거처를 알아보겠다는 현지 교민. 배용준 집 어디냐 지금? 어디냐? 우리 나 사는 데잖아. 사는 거네 그럼. 한국 사람도 잘 안 사는데. 횡단보를 건너면요. 예. 여기에 예. 드디어 교민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예요. 그리고 그지 맞지? 네, 맞아요. 정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배용준, 박수진 씨를 찾아 나선 풍문쇼 카메라. 저쪽인가 보네. 이쪽으로. 과연
그곳을 발견할 수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저기. 배용준, 박수진의 하와이 거처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이고, 중요한 시점에서 끊으시면 어떡하니까. 시청자들은 이런 걸 얼마나 못 견뎌하는 줄 알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못 네. 찍으신 거죠? 아, 예? 아니에요. 못 찍으니까 저 공개를 좀 못 하시는 거죠? 아, 그래. 조금 있으면 아마 확인할 가능할 건데. 예. 아무튼 그 취재 결과 배영준, 박수진 부부가 하와이에 아주 유쾌한 모습으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 어쨌든 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죠. 예, 아니 거기 예. 배용준 씨 카페도 나오던데. 아니, 오늘 방송 나가면 거기 진짜 대박 나겠어요. 그렇죠. 아, 원래도 잘 배용준 씨 자주 오세요 거기? 지금은 현재는 매일 아침에 이른 시간 7시쯤 커피 마시러 온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취재 중에는 확인을 못했고요. 그 근무하는 그 카페 점원 점원한테 여자 점원한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다. 매니저와 같이 동반해서. 그 두 분은 하와이에서 어쨌든 그 나름 휴가를 좀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던가요? 원래 배용준 씨 취미가 골프. 골프. 또 하나 있죠. 와인? 네, 와인. 굉장히 와인을 고급스럽다. 많이 그 좋아하고 수집도 많이 하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골프장 하와이에 막 골프장 굉장히 많죠. 배용준 씨가 그 갔던. 실제로 골프를 쳤던 여러 곳을 저희들도 좀 다녀왔고요. 아니 그러면은 목욕담도 들리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꽁꽁 숨어서 지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하와이에는 이제 한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소식을 많이 전해줘서 이제 알아봤더니 뭐 쇼핑센터도 많이 갔고요. 한국과 다르게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굉장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한국에서 강남에서 그렇게 많이 목격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조심스럽게 다니는데 하와이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게 못 만나시고 오신 거예요? 아 인사성하고 오시죠. 만났습니까? 만나고 왔습니다. 두 분 다요? 네. 우와. 카메라로 이제 포착을 했고요. 아무튼 두 분이 정말 유쾌하고 쾌활하고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하와이에서 머물고 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와, 극적이다 진짜. 지난해 7월 이후 끊이지 않는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임신설. 그 진실을 찾아서 하와이로 날아간 풍문쇼 카메라. 하와이 북동쪽에 위치한 카일루아 지역. 이곳에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거주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 나섰는데요. 여기. 아, 이거. 저지. 예. 여기서 보니까 딱 그렇게 보여. 아마 그 치타구나 여기 봐. 드디어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머물고 있다는 집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나왔다는 저지. 고급 빌라들이 모여있는 럭셔리한 동네에 위치한 배용준, 박수진의 러브하우스. 이곳에서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디로? 일로? 지금 나온다. 우리가 피해 있을 때 차를 타고 나온. 집 밖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 과연 누굴까요? 혹시 배용준 씨? 아니네요. 그렇다면 혹시 한국인? 한국인으로 보이는 이 남자, 배용준 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쓰레기통 가져가라. 이제 한국 스타일인데.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배용준 부부. 점점 기다림이 지쳐가는 풍문쇼 카메라와 베테랑 기자. 문을 지금 열어놨는데. 문도 열려있는데. 배용준 씨 집에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나온다. 나와요. 야 나온다.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 배용준 씨? 배용준 씨 그리고 아내 박수진 씨. 맞아. 오케이. 배용준 박수진입니다. 하와이에서의 모습 드디어 포착.
드디어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신혼생활을 포착했습니다. 전혀 안 보여. 괜찮죠? 응, 맞아. 그렇다면 임신설의 진실은? 아, 임신이라고 하기에는 날씬해도 너무 날씬한 몸매. 출산을 위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는 풍문은 사실이 아니었네요.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본 것으로 만족할게요. 아, 배가 날씬하네요. 괜히 제가 왜 아쉽죠? 배가 날씬한데. 예, 아, 전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네, 사실 배용준 박수진 씨를 만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딱 느낌이 임신? 이런 느낌을 사실 봤는데 전혀 임신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 직후에 그 날씬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였고요. 둘이서 이제 산책하러 그 비치예요, 해안 거기 리조트 비치인데 거기 쪽으로 이제 물병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장면을 하늘도 보고 하늘이 그날따라 굉장히 맑아요. 하와이가 뭐 원래 맑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뭐 서로 얼굴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가볍게 걸어 나오는 그 장면이 살짝 재현 좀 해주시겠어요, 부장님? 글쎄 혼자서 하긴 좀 아우 전 싫어요. 아마도 그런 분위기여서 금방 2세가 잉태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하와이가 기가 좋은 터라서 하와이 여행을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애를 이렇게 좀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임신설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신혼이었고 네. 또 하와이에서도 여전히 신혼 생활을 즐기고 계신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두 분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 두 분의 거처인가요? 뭐 아니면 호텔인가요? 거기가 이제 그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고급 휴양지로 이름 난 곳이에요. 아, 카일라우라는 지역인데 라니카이 비치예요. 네. 거기가 이제 뭐 바로 거기서 가까운 곳이 이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거기를 하와이로 오면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또 거기가 정말 그 해안이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요. 배용준 씨가 머무는 곳은 정말 완전 고급스러운 곳이어서 굉장히 그 또 럭셔리하고 가격도 비싼 곳이라고. 부장님, 네. 거기 세 달 정도 머물려면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돼? 얼마인지.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그걸 매입한 건 아니고 렌트를 했더라고요. 장기 렌탈. 그래서 장기 렌탈인데 월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하와이로 이민 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 연사마 한국에 남아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이주설이라기보다는 하와이에 저택을 구입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하와이에 집을 하나 더 구입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가서 거기서 며칠 쉬었다가 올 수도 있고. 나 평생 꿈인데. 그렇죠. 별장처럼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현지 그 부동산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더니 배용준 씨가 거기에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굉장히 핫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바로 해안가고 또 커다란 그 공원이 있고 대형 쇼핑몰이 있고 아마 우리로 치면 강남 중에서도 굉장히 요지인 그런 곳 거기에 신축적인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했다 이런 소문이 하와이에 지금 돌아 있습니다. 혹시 그 부동산 관련해서 그 교포 분들 아직 싱글이시라면 우리 이지애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 가고 싶다며요. 아, 가야죠. 그게 나. 내가 간다 하와이. 그렇죠. 네. 하와이에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배용준, 박수진 부부. 올해는 두 분을 꼭 닮은 2세 소식 들려주세요. 결혼을 하와이 산다는 얘기만 했지 누구랑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오기현 씨. 아 정말 가볍다. 풍문쇼 제작진이 하와이에서 이것만 찍어온 게 아니라고. 강 기자님. 네. 일타 쌍피예요? 아니 며칠 계셨길래. 쓰러지셨겠는데요? 아 근데 마침 또 그 기간에 저희 취재 기간에 그 원조 요정이죠 핑클 이진 씨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매체에서 결혼을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랬구나 결혼 네. 저희 매체가 이진 씨 결혼하기 4일 전에 결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 그 이진 씨가 결혼 발표를 한 지 4일 만에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와이에서 뭐
캐플 웨딩을 한다는 얘기만 했지 누구랑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결혼을 한다, 4일 후에. 그리고 그 4일 후가 마침 중복이 된 거예요. 우리 전혀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갔는데 얻어 걸렸네, 얻어 걸렸어. 기사를 좀 더 늦게 썼어. 얻어 걸렸네, 얻어 걸렸어. 아니 근데 왜 소식들이 다 뭐 이렇게 하와이에서 신혼 즐기고 있고 뭐 결혼하고 네. 우울하네요. 아니, 좋은 소식인데 왜 우울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풍문쇼와 더 팩트가 단독 포착한 이진 씨의 하와이 결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하와이 하와이 오하우 섬 와이키키 해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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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야. 와, 오, 와이키키. 아, 와이키키 해변. 와이키키 해변. 너무 영상으로 정말 그 태평양 파도. 원조 요정 이진 씨가 이곳에서 결혼을 했죠. 아, 저거 다이아몬드 해주네요. 와, 너무 좋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헬리캠 뭔가요? 와. 와이키키 해변에서 10분가량 떨어진 한 고급 리조트. 아유,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 강희롱 국장님 어디 있지? 오! 네, 빨간 표시 있죠? 저기가? 리조트예요, 저기가. 아, 저는 여기. 진짜 오, 너무 예쁘다. 여기 이영애 씨도 결혼하신 곳이죠? 맞아요. 여기는 어딘가요? 연골의 호텔. 아, 내부. 해변. 해변과 호텔이 바로 인접해 있어요. 아, 좋다. 너무 좋다. 하늘 봐봐. 아유, 와, 하늘이 그림이네. 다들 여행 가고 싶었나 봐요. 진짜 저번에 뮤직비디오 찍으면 진짜 잘 나오겠다. 얼굴이 진짜 예쁘게 나올 거야. 진짜. 아, 맞아. 자연광으로 쫙 맞았어. 프라이빗한 공간과 그림 같은 풍경. 로맨틱한 축제가 연상되는 공간. 간파의 핫플레이스. 지금 하와이. 보이는 게 저기 간판이 이진과 남편 아, 아. 보이죠? 네. 아. 네. 신부가 이진 이렇게 되죠. 네. 어, 진짜 진짜 했구나. 이거 보니까 이게 결혼식 당일인가? 네, 결혼 보니까 네, 진짜 결혼하는 이제 결혼식 야. 전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찍을 거라 정말 사람이 별로 없어. 혹시 이진 씨? 아주 정말 그야말로 가족과 정말. 아이고. 아름다운 뒷모습의 여인은 누구? 아, 핑클 멤버 옥주현 씨네요. 아, 정말. 네, 이진 씨 메이크업을 해줬고요. 국내 스케줄도 바빴을 텐데 하와이까지. 옥주현 씨 정말 어린이였군요. 지금 화동들, 조카들 같더라고요. 지금 옥주현 씨가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이진 씨 친언니예요. 아~ 네. 이진 씨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비슷하게 잘 맞네요. 잘 맞어요. 어머, 진짜 비슷하네. 잘 맞네, 진짜. 어머, 진짜 비슷하다. 너무 닮았다. 어머, 재밌어.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옥지연 씨가 계속 메이크업을 만져주더라고요. 진짜 재능이 많아요, 저 옥지연 씨. 아니, 옥지연 씨는 실제로 뮤지컬 공연할 때 본인 직접 좀 이렇게 손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얼굴 메이크업을. 또 별명이 옥 원장님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아, 옥 원장. 옥 원장. 그리고 드디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이진과 늠름한 신랑 등장. 신부 메이크업도 옥지연 씨가 직접 해줬다고 하는데요. 와, 정말 아름다운데요. 아마 같은 멤버라서 정말 남다른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자매같이. 가시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야. 결혼식이 끝이 아니었군요. 저녁까지 이어진 피로연 모습까지. 네, 이제 앞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조금 실내에 들어가서 네. 보이죠? 저렇게. 신랑 가운데가 이제 이진 씨고 언니 오른쪽이 옥주연 씨 이렇게. 다른 보이죠? 멤버분들이 참여를 못 하셨나 봐요? 예, 옥주연 씨. 네. 네, 전혀 참여 못 했고요. 옥주연 씨만. 황유리 씨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었고 이효리 씨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라고 했죠. 이진 씨, 영화 같은 스몰 웨딩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잘한다. 제가 원래 잠실 체육관에서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와이로?
하와이 가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데리고 가나요? 같이 가시죠. 예. 티켓은? 예, 티켓 해드려야죠. 비행기값 지원되나요? 아, 지원해드려야죠. 예. 와, 멋있다. 아니, 하와이에서 하면은 지원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야, 멋있다. 멋있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적가한 거 없나? 네. 지금 네. 보신 저것이 이제 관광 중심지인 와이키키 해변에서 불과 10분 거리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동할 때는 교통체증이 일어난 시간이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요. 카할라 지역이 이제 원래 골프장과 다양한 리조트 시설이 돼 있어서 보신 대로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아주 쾌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니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금 보신 이진 씨 결혼 저런 경우가 대개 한 3,500에서 7,0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요. 뭐? 그게 비싸진 않네. 그게 식대 포함이에요, 식대 포함? 다 포함이겠지. 식대 포함. 아니, 또 아무래도 지금 이진 씨가 결혼 네. 또 정년기이셔가지고 또 식대라는 예. 전문 용어가 나와요. 전문 용어. 예.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단지 장소 임대하는 비용만 이렇게 한 우리 돈으로 대략 한 450만 원에서 800여만 원 정도 되죠. 장소만도 그렇게 근데 진짜 야외 결혼식이고 정말 네. 괜찮네요. 비행기 표값만 아니면 참 그쪽이 땡기긴 하네요. 네, 정말. 사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럭셔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로맨틱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로맨틱하고 그 야외 장소, 바다, 느낌. 뭐 이런 횃불 이런 것들이 예쁜 거지 많이 보면 가구라든가 뭐 꽃장 시기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소박한 사실은 소박한 네. 맞아 맞아요. 사실 네. 그 남편분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 그래. 근데 평소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근데 결혼식을 일부러 통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야외 결혼식이니까 네. 실제로 관광객들이나 그 호텔에 방문한 사람들은 바로 해안가로 백사장으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저도 뭐 백사장으로 걸어 다니면서 뭐 사진을 촬영하고 그랬지만 자세히 볼 시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는 결례이고 비공개 결혼식이었던 거죠? 비공개 결혼이죠, 형식은. 그렇지만 비공개라고 해서 뭐 울타리가 쳐 있거나 뭐 멀리서 통제라고 이러지는 않고요. 네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다만 카메라를 가지고 가까이 가서 찍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먼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랑의 실제 얼굴을 상세히 보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로 멀리서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그냥 훈남이다라는 느낌이 네. 있던데 아니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누구 닮으셨을까요? 제가 딱 느낌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 말고 우리 이진 씨가 저 연예인 그런 분위기예요. 복스럽고 남자다운 그런데요. 미남 형. 근데 그분은 키가 조금 키가 좀 크시죠? 180 정도 되신다고. 저도 180 정도 돼요. 외국인 딱 이진 씨 정도. 네, 180 정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쌀탕 몇 개 깔고. 본인이 미남이고 있을 때 아무도 반응 없어서 좀 당황했죠. 편집 처리해 주세요. 우리를 편집 처리해. 이쪽만 편집 처리해. 그 바로 아니 무슨 일 하시나요? 예, 금융업계에서 종사하는 분인데요.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지만 미국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신부는 미국인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인이면 한국 사람인데 미국인이면 교포. 네. 네. 그러면은 뭐 한국말이 가능한 교포. 네. 그래서 한국말이 가능한 교포. 하면 하프 앤 하프.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제가 네. 이제 결혼식 근처에서 결혼식 지켜보면서 그 하객들이 친지들하고 20여 명, 30명 조금 안 되는데 절반은 전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조카들이랑 뭐 친지 누님 뭐 이런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다 영어로 소통을 하고요. 또한 몇 사람들은 이제 한국말 소통을 하고 이래서. 자, 근데 여기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진 씨. 이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두 분은 2014년에 지인을 통해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좀 오랜 시간 스케줄이 없을 때는 미국에 좀 거주도 하시면서 데이트도 즐기시고 좀 그러면서 점점 이제 결혼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두 분이 워낙 그런 공통 관심사가 되게 많다고 해요. 취미나 이런 것도 많이 통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좀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이제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결심했죠. 어쨌든 그러면 이진 씨가 결혼을 해서 향후 결혼 생활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니 뭐니 해도 신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편이 미국 그 금융권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와이에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뉴욕에서 살게 되시나요? 신혼살림은? 네, 네. 하와이에서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겸 하와이에서 좀 한동안 머문다 그래요. 네, 네, 네. 머물다가 이제 남편의 직장이 있는 뉴욕으로 가서 거주를 하고요. 이진 씨는 서울과 뉴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계속 한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진 씨는 일을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뭐 지금 신혼여행 기간을 거치면 조금 이제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가진 활동을 다음에? 하는 걸로. 그래요. 남편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활동하는 부분에서. 네. 자, 만인의 요정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출발하게 된 우리 이진 씨. 네.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풍문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한 번 더 해피엔딩 재혼입니다. 그래요. 요즘 뭐 연예인이 아니라도 일반 분들이라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짝을 만나서 또 새로운 삶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들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 재혼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해 줄 일이죠. 축하해 줄 일이고. 그럼요. 네, 축하해 줄 일이고. 아니, 근데 요즘에는 한 명이 초혼이고 한 명이 재혼이더라도 결혼하는 게 많아요. 네, 네. 네. 그럼요. 있죠, 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 재혼이 훨씬 더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를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상처가 많아서 선택하기 더 어려울 텐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좋지만 1980년대, 90년대는 여배우가 결혼하는 기사조차 내는 게 조심스러운 시절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혼은 물론이고 이혼했다는 그 자체가 왠지 흠이 있는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연예인의 경우에는 흠이 될 수 있는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짝을 찾는다 그 자체가 약간 부정적으로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주변에 이제 이혼하시고 재혼한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지니까 그것도 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참 재혼해서 잘 지내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사실 지금 좀 한 분 떠오르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좀 생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예. 이경실 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남편분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됐고 얼마 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2월 4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형을 선고받아서 좀 충격을 던져줬었어요. 그 2월 4일 날 1심 재판 결과 그 남편분이 징역 10개월에 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판결 선고 이후에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이경실 씨가 이제 남편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실형을 받으셨네요. 그럼 이렇게 이대로 형이 집행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경실 씨는 여전히 이제 남편을 믿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남편분 역시 그 항소심을 제출을 해서 법정 공방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작년 8월에 일어난 건데요. 네, 이경실 씨 남편분이 분당에서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지인의 아내를 뒷좌석에 같이 자기 차에 태워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성추행을 했다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돼서 결국 이제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센세이션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이경실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 사건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채널A 사회부에서 발제가 올라왔어요. 기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절대 어느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인지 밝히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혐의가 있는 거지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실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사회부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당부를 했었는데 뭐 이경실 씨의 남편이라는 추측성 얘기가 계속 온라인에서 돌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떡하니 다음 날 이경실 씨가 우리 남편의 얘기라고 본인이 밝히고 나서서 사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정확히 아는 게 그게 그러니까 기사가 이니셜 기사가 나가고 댓글에 이제 추측으로 이제 이경실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경실 씨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인 걸 밝혀라. 기사에 써라. 이름을 이경실이라고 써라. 라고 이제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난 남편을 믿고 있고 억울한 부분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공개를 하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경실 씨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남편임을 밝히면서 지인을 강제로 태운 게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블랙박스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증거가 없다. 지금 현재 그게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이제 대중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건 보도 직후에는 사실 강제 추행한 적이 절대 없다. 이렇게 사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에 기소가 되고 11월에 그 공판이 있을 때 남편분이 강제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굉장히 뭐 오락가락 하면서 이게 사건이 계속 중폭이 되고 궁금증도 계속 불러일으켰는데 인정을 했다고요? 남편은 예. 인정을 일부 했어요. 일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그렇다. 예. 네. 인정하면서 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인정하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했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고요. 선처를 사실 호소한 거죠. 근데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가 왜 질문한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그날 직원 직설 방송인 날이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했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연달아서 또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라고 인터뷰 절대 강제 추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인터뷰가 나가는 바람에 법정에서 분명히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인터뷰 기사는 반대로 나가니까 그게 굉장히 변호사들도 이상하게 얘기를 이상하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법정에서는 인정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라고 한 것이 결국은 이제 1심 선고가 날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내가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읽잖아요. 그게 이제 판사의 본심을 드러내는 건데 판사가 그 판결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내용과 법정에서 내용이 다른 것이 재판 결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지인의 그 아내 측에서 이경실 씨 남편분이 보낸 문자를 공개를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형님 가슴에 못을 박고 얼굴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라는 문자를 처음 공개했고요. 형수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형님한테는 죽을 짓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라는 두 번째 문자를 이제 공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문자 공개 후에 그 이경실 씨 측 입장 발표가 어떻게 되나요? 예,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는 오랫동안 같이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외를 사과를 한 것이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아니다. 그런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첨언하자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느냐라는 식으로 남편분 이경실 씨 남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는 술이 취한 상태였고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던 거지 내가 그걸 인정해서 보낸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의미였죠. 근데 그 지인분하고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형수 그리고 형님 동생 이렇게 지냈던 10년 이상 아주 막역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고요. 실제로 돈도 이렇게 서로 거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신뢰가 쌓인 그런 관계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알려졌는데요. 성폭력에 관한 처벌 정력은 없는데 그동안 사기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15건이나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남편분과 관련해서 나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좋은 분이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고 좀 호탕한 성격에 친분이 이제 대인관계도 워낙 넓고 돈도 좀 잘 빌려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 아는 지인한테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이 사건 있기 전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 자녀의 대학교 그러니까 학비가 조금 액수가 크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경실 씨 남편분이 선뜻 그걸 빌려주셨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되게 좋은 얘기만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남편분을 또 믿고 계셨던 이경실 씨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또 센 캐릭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마음이 진짜 여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시즌 이경실 씨가 하는 라디오에 매일 게스트로 출연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참 옆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저 결혼 기념일이라고 했더니 저 아내한테 꼭 갖다 주라고 용돈도 좀 받았었고. 오. 얼마 받으셨어요? 액수를요. 네. 액수. 그러니까, 네.
액트 정말 놀랄 정도의 액트. 아, 진짜? 아, 진짜요? 정말 맛있게 잘 썼거든요, 제가. 맛있게 잘 썼어요? 네, 아내한테 안 갚아주고 저 혼자. 아, 그러네. 진짜. 맛있게라는 말은. 정말 맛있게 잘 썼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경시 선배님은 저도 촬영 때 같이 이렇게 지내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따뜻한 분이셨고 참 그런데 이번 일 생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재혼하신 지가 몇 년 전이죠? 그 남자분이 9살 연상이셨다고 해요. 또 9살 연상인 만큼 또 이해심과 배려심이 또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트러블 없이 뜨겁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재혼하기 전에 그 남편분에 대해서 진짜 상당히 되게 좋은 인터뷰만 그렇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사건 이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계신 모습을 저희가 잠깐 뵌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가족애가 돈독하시더라고요. 이경실 씨가 우리 그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 사건 이후에도 그 방송을 계속해서 출연을 하셨죠? 방송에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으셨던가요? 언급을 하셨죠. 이제 요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연예인이라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보여준 삶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알려진 엄마가 아니었으면은 겪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늘 미안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이 또 늘 미안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또 다른 행복이 이경시 씨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김올라요 슈퍼파워. 슈퍼파워가 아니라 슈퍼파워. 슈퍼파워. FOPP. 10대들의 국민엄마. 뒷모습은 거의 20대. 맞아요. 홍석천 씨랑 동갑이라고. 네.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결혼을 재혼이 아니고 삼혼이에요. 삼혼이에요. 그건 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음 부분의 주인공은 어느 분이신가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 엑소카이! 에이핑크 정은지! 정은지! 고아라! 벌스데이 해리! 알겠네! 네, 첫 번째 스타는 바로 이분들의 네네. 엄마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누굴까요? 아, 이건 답이 딱 나와요. 너무 딱 나오네요. 네. 요즘에 워낙에 인기가 많으신 분. 정답! 맞추세요. 아니, 맞추시라고요. 뭐 상금도 없는 거 맞죠? 맞춰보세요. 아, 근데 이일아 씨가 대봤죠? 맞습니다. 바로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 배우 이일아 씨입니다. 이일아 씨 정말 예쁘시잖아요. 엄마 아름다워. 진짜 너무 예쁘세요. 근데 예쁘시고. 뒷모습은 거의 20대. 응답. 파라 식구들이 포상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푸켓으로. 아, 푸켓으로. 근데 사진을 한 그냥 제가 봤는데 저도 흔쾌히 놀랐어요. 맞아. 백이라 씨하고 박봉봉 씨, 우리의 택이 둘이 나란히 걸어오는 사진이 찍혔는데 우리 이라 씨가 너무 어려 보이고 몸매가 완벽하다 보니까 둘이 딱 걸어오는 사진이 연인 같더라는. 그래서 준비한 풍문입니다. 응답하라 이라. 비밀 재혼한 이유 있다? 빠밤! 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그런 풍문이 나온 건지 대체 진실은 뭔지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 들어왔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앞에 있는 풍문등을 켜주세요. 역시 베테랑 기자님. 베테랑. 베테랑 기자님. 테랑 베테랑. 이일아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결혼을 재혼이 아니고 사혼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제가 데뷔한 공채 기수 중에 제가 1기였고 그 이듬해 이일아 씨가 2기로 들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싱어송라이터 강인원 씨하고 그렇죠. 네, 강인원 씨하고 첫 번째 결혼을 했었죠. 네, 그 당시에. 지금 강인원 씨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현재는 세 번째 남편하고 현재는 살고 있지만 두 번째 결혼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혼할 때 비밀 결혼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풍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게요. 뭐 어쨌든 처음 결혼했던 그 강일원 씨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우리 강일원 기자님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그 비오늘의 수채화라는 영화 공동 영화가 있었고 그 주제를 네, 맞아요. 김현식 씨하고 이 강일원 씨하고 권인아 씨하고 같이 네. 그리고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아, 그럼요. 제가 그렇죠. 조금 그 선배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이제 그 미네 기자 네 이제 풍문쇼의 이재 기자입니다. 네. 제 강윤원 선배님께서는 그 민혜경 선배님의 네. 그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등등 그 수많은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싱어송라이터로 그 세대 때도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매일 그대와라는 노래도 있지 않나요? 매일 그대와 저는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그 비오는 날의 수채화가 옴니버스 앨범을 되게 많이 냈었어요. 네. 근데 그 옴니버스 앨범에 고현정 씨가 가운데 앉아있는 앨범 자켓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 그 탭이 정말 늘어나도록 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강인원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네. 그 강인원 씨랑 1996년 4월에 드라마 금잔화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출연자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안타깝게 헤어지신 걸로.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어쨌든 당시 인지도로 치면은 그 강인원 씨가 훨씬 이유라 씨보다 위였죠. 그랬죠, 그럼요. 네, 근데 뭐 네. 당시 이제 두 분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이제 강인원 씨는 재혼이었고 이제 이유라 씨가 초혼이셨는데 당시 이제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1년 만인 97년도에 이혼을 하셨죠. 왜 헤어지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저도 그 강인원 씨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때 이혼할 당시에 뭔가 좀 오해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이유라 씨는 이유라 씨 나름대로 뭐 일 때문에 뭐 사람들과 만남이 접촉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강인원 씨는 그걸 좀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혼을 했고요. 사실 두 번째 결혼이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두 번째 남편이 이제 음악에 종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호주로 가서 살다가 또 호주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강인원 씨하고의 그 헤어진 것과 그 두 번째 결혼한 그 남자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았나. 본인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남편분 만나서 너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일이 정말 잘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남편과 결혼하고 다음 해부터 사실 국민엄마가 된 거니까 응답하라 시리즈로. 그렇죠. 예. 조심스럽게 좀 여쭤보죠. 남편분께서는 초혼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요, 남편분도 한번 이혼 경력은 있고요. 이희라 씨보다는 한 살 연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분은 2011년 5월에 강원도 원주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당일까지 이제 가족들만 알 정도였고 결혼식 사진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라 씨가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부록쯤 되셨다고 해요. 근데 드레스핏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죠. 이라 씨 같은 경우 고운 외모에 이런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 것 같고요. 뭔가 사연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연이 많다기보다는 뭐 세 번째 결혼하기 전에 2008년도쯤에 저랑 이렇게 인터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뭐 연기 이외에는 뭐 그 어떤 인터뷰도 하시지 않는데 그날은 이제 어머님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결혼과 동시에 아버지는 객지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는 홀로 시집살이를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봐온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아마도 이라 씨 본인 결혼 생활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고 계셨던 어머니도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녀 사이가 좀 남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딸은 아픔에도 이렇게 연예계에 컴백하고 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머님의 또 보살핌과 신앙의 힘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네. 이희라 씨가 채널A 드라마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개그속에. 예. 그때는 굉장히 도도한 도시 여성의 이미지였어요. 아마 지금 홈페이지를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 이미지 변신을 해서 이 뽀글머리에 경상도 사투리가 잘 어울리는 아줌마로. 오, 네. 방금 깨알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덕선 엄마. 네. 사실은 제대로 그 이미지 변신을 했죠. 뭐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뭐 막갈지게. 아주 구성지게 그쵸. 막갈지게 이렇게 해냈고 정말 내로라하는 기라성 같은 이 아이돌들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때 이 팬들 사이에서는 10대들의 국민 엄마다 라고 불려진다고 하고요. 이 드라마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든 참 민감한 시기인 그 딸과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아니 저도 방송에서 이제 따님 얘기를 하는 걸 뵀는데 굉장히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따님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배우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가 여러 면으로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관두기는 했는데 발레를 했다 그래요. 근데 6살 때부터 발레를 본격적으로 배웠었는데 사실은 예체능이 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신 케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을 정도로 잘했었는데 부상을 입은 게 본인이 잘 못 챙겨줘서 발레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늘 미안하다. 근데 또 딸아이한테나 미안했던 게 아이가 이제 발레를 할 때 약간 따돌림 같은 걸 당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엄마가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 딸아이는 너무 순수한 아이고 좀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인데 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너네 엄마 연예인이라고 해서 나대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딸도 좀 약간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왕따 논 여자애들 친구들 모아놓고 박보검 유주니얼 잠시 가서 셀카 찍어주면 됩니다. 홍기자 홍기자 나가. 같이 나가지? 네. 사춘기 소녀들이 또 얼마나 시샘도 많고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따님분이 이희라씨 닮았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예. 네. 딸이 그래도 참 착한 게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 엄마를 가르쳐서 천사 엄마라고 했대요. 그래서 역시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딸밖에 없어.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네, 듣는 아들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전국 800만의 우리 아들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네, 엄마 마음 알아주는 것도 우리 아들들이 또 얼마나 잘 알아주는데요. 저기요. 예? 저한테 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800만만 아들이면 나머지 4,500만은 아버지, 아, 딸이에요? 손자. 아버지 손자는 아들 아닙니까? 그러네. 그래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견민이 재혼 후 재산이 100억대로 늘었다? 빠바밤! 오! 야, 이런 얘기를 들어봤구나.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앞에 네. 계신 풍문등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 세 분이. 야. 예. 전미리 씨가 뭐 일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혼할 때는 받은 위자료가 한 푼도 없었어요. 위자료가 아니라 아예 빚을 떠안아서 빚을 갚느라고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네. 견미리 씨가 재혼하면서 경제력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때문에 이런 풍문이 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견미리 씨가 가끔 저희 가게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견미리 씨도 같이 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친분이 있는데 자택이 어마어마한 것도 유명합니다. 이사하신 것 같은데 견미리 씨 둘째 따님이 SNS에 TV 사진과 함께 드디어 내 방 거실에 TV가 생겨서 신난이라고 글을 올려서 엄청난 화제가 좀 났었어요. 내 방 거실. 내방에 거실이 있어요. 네. 집에 거실이 아니고 독채방. 내 방 거실. 네. 뭐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지하 2층, 지상 4층. 각 방마다 뭐 거실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저택, 고품격, 초호화 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언제쯤 이제 그런 집에 살아볼 수 있을지 한번쯤 꿈을 꿔보게 되는데 시세는 이제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세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90억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려면은 관리비죠. 이제 이분은 월세가 내는 게 아니니까 본인 집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유지비가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 수영장 물 데우는데 2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네, 한 5,600만 원 정도 될 거다. 왜냐하면 지하 2층부터 이제 4층까지니까 예. 그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즘 조금 사정 안 좋은가 봐요. 지난번에 제가 잠시 청담동 갔다가 이진 씨하고 밥 먹고 집을 잠깐 들렸거든요. 네. 물 다 뺐더라고요. 그랬어요? 데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제가 SNS 그 이진 씨 팔로우 했어요.
몰라요. 이인희 씨 빨래 아주 매일매일 보거든요. 네. 근데 집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맨날 이렇게 먹는 거 올라오면 닭발, 떡볶이, 떡볶이, 맞아. 막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맨날 먹고 하는데 정체가 진짜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SNS 중독자예요. 현미리 씨는 집만 해도 시세가 90억 정도면 총 재산은 뭐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재산을 이렇게 그 잘 축적하신 모으신 그 비결이 뭔가요? 일단 견미리 씨가 이제 재혼 후에 모든 게 잘 풀렸는데요. 투자한 상품, 견미리 씨가 투자한 상품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내서 한때는 뭐 천억 원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된 적이 있고요. 실제로는 주식으로 많이, 주식이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견미리 씨가 56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현재 이제 보유 가치가 114억 원입니다. 이야, 대박이네요. 네. 뭐 어쨌든 뭐 지금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 견미리 씨지만 네. 이혼할 당시에는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87년에 배우 이명규 씨랑 결혼해서 93년에 이혼을 했죠. 왜 이혼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사항은 사실 그 부부밖에 알 수 없긴 한데 이명규 씨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굉장히 귀공자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견미리 씨는 여자 배우일 때도 남대문에서 옷을 사 입는데 본인은 백화점에 고급 옷만 사 입었다. 검소했던 견미리 씨에 비해서 본인이 좀 헤펐다. 그래서 사치가 심해서 싸움이 잦았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명규 씨가 결혼할 때는 또 엄청난 부자셨거든요.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 빌딩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명규 씨가 견미리 씨하고 이제 이혼하고 LA로 건너갔는데 미국으로 처음에 옮겨가지고는 방 16개, 수영장 3개 이렇게 딸린 디스코텍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기사 딸린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주말마다 파티 열고 해가지고 몇 년 안에 168억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을 전부 다 탕진했다고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16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규 씨 아버지가 공업용 원료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그룹의 회장이 돈을 빌리러 올 정도로 알부였다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명규 씨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60년대 초부터 가정부, 운전기사, 정원관리사 이런 분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요. 술을 잘 사니까 선후배들한테는 인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 이명규 씨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술집 난동, 그다음 택시기사 폭행, 무전 취식 이런 것들로 사실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이명규 씨가 도움을 줘서 직원 직설에서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경찰서를 내 문제로 갈 일만 있었는데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서 자기는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로 또 언론에 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명규 씨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고 이런 문제가 있기 전과 후에 여러 번 했었는데 연기에 대한 욕심이 진짜 활활 타오르고 계세요. 인터뷰 중간중간에 막 연산군 연기를 갑자기 막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싶다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맞물리면서 스스로도 답답해하고 다시금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이명규 씨와 이혼한 후에 견미리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딸도 키우셔야 했던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미리 씨가 이명규 씨랑 이혼할 때 두 딸이 4살, 2살이었는데다가 빚도 남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지붕세가족, 한강뻐꾸기 이런 7개, 8개 프로그램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했지만 문제는 빚이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 상태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98년에 재혼을 하면서 그것이 안정이 됐다고 하네요. 네. 아니 그럼 견미리 씨와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첫 만남은 친오빠분을 통해서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당시 대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자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견미리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분을 데리고 함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그때 또 두 분이 또 사랑에 싹 섰다고 합니다. 뭐 서글서글한 인상이시고요.
출신도 강원도 출신이시고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창고업을 하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견민희 씨는 사실 그때 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집에 어쨌든 그 남편분이 놀러 왔을 때 두 딸과 아주 좋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촬영 때문에 집을 잠깐 비웠을 때는 그 남편분께서 두 딸의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에 뭐 운동회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던가 아빠의 날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대신 가주면서 좀 두 딸과 계속 이렇게 친분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삼촌이라고 딸들이 호칭을 불렀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빠라고 호칭이 바뀔 정도로 딸들과의 그 친분을 통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게 아내의 딸에게 이렇게 잘했으면 그 아내한테는 얼마나 더 잘했겠어요. 두 분이 이전에 데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맞은편에서 뭐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오면 견미리 씨가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쳐다봤다고 해요. 그럼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 견미리 씨가 혹시 좀 나이가 어리거나 예쁜 여성들한테 괜히 뭐 신경 쓰이고 그럴까봐 아예 대박.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멋있다. 바닥만 보고 걸었다는. 근데 진짜 남자들은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나 아내가 너무 예뻐도 좀 예쁘고 이렇게 어린 사람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요, 남자들. 왜 그래요? 약간 살구색에 자동 초점 기능이 탑재돼 있긴 해요. 살구색.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눈이 너무 이렇게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가리신 거잖아, 본인 스스로. 회개하세요. 남편분이 연하래요. 그래서 더 연상인 아내를 좀 더 배려한 걸로. 연하의 총각의 재력가의 로맨티시스트의 견미리 씨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두 분이 결혼 발표를 했을 때 왜 이혼녀 탤런트가 연하의 남편, 남자를 만나니까 혹시 소위 말해 남자한테 이렇게 잘 이렇게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해서 남자를 키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혼에 꼴이 난 거 아니냐라고 이런저런 정말 풍문들을 많았는데요. 소문과는 정반대였다고 해요. 오히려 이 남자분이 견미리 씨를 더욱더 후원을 해주고 물심양면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미리 씨가 재혼 후에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주식 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도 남편이 경영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외국계 금융회사 나오셔서 M&A 전문가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펀드도 예전에 만드신 적이 있고, 회사 이제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띄우고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구조를 만들고 어느 정도 잘 만들어서 회사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 정도 능력이면은 뭐 재력가라고 볼만하죠. 근데 안 좋은 일에 연루되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일이었죠? 2009년에 그 상장 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신규 사업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런데 허위 공시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다른 데다 돈을 쓴 거예요. 당시에 266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횡령 혐의가 사실 나왔지만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횡령 혐의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실제로 징역을 살았고, 재작년에 2014년에 출소를 한 뒤에 지금은 뭐 자신이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 주식회사를 통해서 기업의 유상증자를 이제 시도하는 최근의 근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견미리 씨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견미리 씨 남편이 주주로 있는 회사 주식을 사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견미리 씨가 9억 원, 또 태진아 씨가 1억 원을 각각의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이게 각각 50억과 5억으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투자를 하자마자 갑자기 수익이 주식이 갑자기 확 폭등을 하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의혹이 일었고, 주가 조작 의혹을 일자마자 좀 주식이 전부 다 폭락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견미리 씨는 사실상 그 회사의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거는 원금의 약 두 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이익을 보긴 봤네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사이에 최고 7배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좀 말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직접 다른 사람이 주주로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어요? 35만 명 피해자를 냈던 일명 다단계 사건이 이 불구가 연루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변민희 씨가 2003년 말에 그 청담동에 스킨케어 샵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인을 통해서 이 다단계 회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 회사가 마침 그 스킨케어 샵을 오픈한 마당에 그 물품을 좀 다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1200만 원 정도의 그 물건을 사야 포인트가 되고 실적으로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맹점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 다단계에서 연루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런데 다단계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밝혀졌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회사의 최고 경영자 만찬 자리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남편분은 화장품을 제조해서 회사에 납품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정말 근데 다단계인 거를 몰랐던 걸까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에서 사회를 본 거는 부업으로 용돈벌이 그리고 화장품을 납품한 것은 단순한 사업 차원에서 그랬던 거다. 이상한 사기꾼 집단이 아닐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사실 견미리 씨 연예인이잖아요. 알았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뉘앙스의 해명을 했었고요. 남편도 믿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피해 금액이 있었나요? 피해 금액이 한 3억 원에서 4억 원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총 7, 8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서 반은 수당으로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그 일 때문에 견미리 씨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그래도 뭐 부부가 위기를 나름 잘 극복을 한 것 같네요. 요즘 뭐 화장품 사업도 잘 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따님들도 뭐 활발하게 두 분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주식도 대박 나고 정말 재혼 후에 재산이 몇 백으로 늘었던 부모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이틴 스타. 네네. 아하. 책 받침.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서 사치가 심했다. 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돈을 갚지 않았다. 세간 살림과 집에 이제 차딱지가 붙게 되는. 이혼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아서 은퇴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자. 진영 씨, 네? 다음 소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90년대 최고의 여성 MC. 특히 누구? 이분은 네네. 제주도에서 남편분을 만나셨습니다. 제주도! 제주와 뗄래와 뗄 수 없는 분입니다. 고두신. 제주도! 아니! 정답! 장필순! 장필순! 아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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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땡. 제 지인입니다. 오! 누구? 허수경 씨. 네, 바로! 허수경 씨입니다.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속일댁, 네. 이효리 씨, 이정 씨, 이재훈 씨 등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게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사는 연예인의 원조격입니다. 제주도에 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저 역시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서 사는 게 꿈입니다. 꿈이긴 한데 허수경 씨는 지금의 남편을 제주도에서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남편 역시 허수경 씨만큼이나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한 방송에서 허수경 씨가 남자친구와 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좀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 남편은 5살 연상이고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네. 3년이나 같이 살고 계시면은 뭐 좀 더 일찍 공개하셨어도 될 텐데 좋은 분이시고 또 축하받을 일이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열애 중인 거는 고백은 했지만 3년째 결혼 중이다라는 거를 좀 뒤늦게 알린 이유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보여질까 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허수경 씨는 어쨌든 지금 3년째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좋고 아, 이 사람을 처음부터 만나서 같이 지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처음부터 만나서 이렇게 지내왔다면 소중함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사실 또 허수경 씨가 또 저의 10년지기 또 절친 지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냥 뭐 삶의 소신, 삶의 철학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의 동반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은정 기자님도 굉장히 참 매력 있는 여성이시니까 왜 하은정 기자님만을 위한 우리 남자분을 빨리 만나셔서 아주 복된 가정을 꾸리셔야 될 텐데 그렇게 절친들만 쫓아다닌다. 절친. 예, 예. 절친 좀 끊으세요. 모르겠어요. 약점 나왔다. 약점 나왔어. 남자 얘기 좀 약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두 분이 제주도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럼 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경 씨가 이제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한 번에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죠. 그것을 술로 풀거나 뭐 한라산이라든가 여행,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동반,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반자가 됐다. 네, 허수경 씨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그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건데요. 첫 번째 결혼은 1990년에 그 배우 장세진 씨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허수경 씨는 정말 최고의 스타였고 반대로 장세진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배우였기 때문에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도 몰래 두 분만이 이렇게 또 몇몇 지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님 없이 이렇게 몰래 치렀고 첫날 밤 역시 치르지 못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 울면서 그렇게 그 첫날 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신 건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93년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정식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90년에 결혼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후로 7년 후인 97년도에는 이혼하게 되는 그렇게 안 좋게 결말이 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절친한 친구이자 배우인 백종학 씨와 2000년도에 다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이 문제로 인해서 결혼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 문제로 이혼을 했다는 건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딱 한 가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매번 실망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힘겹게 이혼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허수경 씨가 시험관 아기로 그 아기 시술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당시 연예계 동료들도 또 우리 허수경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두 번째 이혼을 한 이후에 2007년에 그 정자기증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사실은 그 비혼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밝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화제였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주인공이 유명 MC였던 허수경 씨였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허수경 씨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 여론이 들썩였는데요. 허수경 씨가 이제 비혼모의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의 어떤 트렌드가 생겼다고 이제 응원하는 이런 맞아.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 존재 자체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그럴까요? 또 여자의 생각만, 엄마의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판단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녹록하지 않았죠. 예, 네, 녹록지 않았는데 어쨌든 당시 논란이 있긴 했지만 허수경 씨는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섰고요. 임신 후에 방송 활동도 또 열심히 하셨고 맞아요. 출산을 앞두고 또 만삭의 몸으로 또 시상식장에 등장을 했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라디오 네. 스타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그 얼마 안 돼서 출산을 하셨죠? 네, 그렇죠. 2007년 마지막 날에 자연분만으로 딸 별이를 얻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한 방송에서 자기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인정을 해줘도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답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즉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의 기쁨을 그렇게 얻는 것. 근데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슬픔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혼모의 삶을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어요. 우리 딸인 그 별이가
정말 예쁘고 대단히 현명한 아이예요.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로 자랐다라는 게 사실 허수경 씨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혹시나 했던 그런 우려를 이겨내고 별이가 너무너무 잘 커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정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주변의 시선이잖아요. 아이를 먼저 이렇게 낳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앞서 나간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세대들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때는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딸도 잘 키우시고 방송 활동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얻은 딸 덕분에 좋은 짝도 만나셨으니 이제 행복하실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허수경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 신영 씨. 네. 다음 풍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이틴스타. 네네. 아하. 책받침.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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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어. 뭐야 너무. 네 이상하네요. 네네. 이상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풍문입니다. 네네. 원조 하이틴스타 이상아. 그녀는 아사 빠다. 빠다. 그래요? 네. 아니 저도 아는 금사빠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옛날 사람 강희롱 기자님 금사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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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기다렸는데 나왔어요. 이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제 나올까 했는데 언제 나와도 나올 것인지. 네, 그 이상한 씨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마 그 금방 뭐 사랑에 빠진다. 한번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금사빠는 근데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요? 신세대, 신세대. 끼리끼 빠빠 아세요? 모르시나 봐. 강 기자님. 강 기자님 아세요? 몰라, 몰라. 저 정답. 전합니다. 저 지금 알았어요. 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상아 씨 풍문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금사빠니까 왠지 친근해요. 제가 볼 때 이씨 금사빠입니다. 제가 볼 때 요 주인물 이씨 금사빠예요. 나 금사빠. 제가 제 스스로 금사빠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아 이거 위험하겠다. 절대 금사빠는 하면 안 된다. 사고친다 싶어서 끊었어요. 끊었어요? 제가 볼 때 이씨 끊으려고 해요. 네네네. 자. 이영근 기자님. 네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결혼 생활 과 재혼 기간이 남들에 비해서 좀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풍문이 돌지 않았나 싶은데요. 97년에 김한석 씨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98년에 이혼을 했고 2000년에 영화 제작자 씨랑 재혼을 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01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한 다음에 2002년에 현재 남편과 만나서 세 번째 결혼을 했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기간들 때문에 그런 풍문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이상아 씨 사실은 원조 하이틴 스타였고요. 네네. 아역 배우 출신인데 질소뜸이라는 그 임권택 감독님 영화에서 김지미 선생님의 아역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스타였죠. 네네. 네. 이쯤에서 옛날 사람 강희롱 기자님 예, 예. 옛날 사람. 예, 예. 옛날 사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길소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아역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네. 사실 이후에 이제 이상아 씨가 부각됐던 계기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그 그렇죠. 하이틴 드라마인데 예. 거기에 출연하고 나서 뭐 이따라서 이후에 뭐 청초하고 상큼한 그 이미지로 아주 그 급부상을 했는데요. 정말 책받침계의 여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에는 광고만 무려 500편을 찍었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고 좀 약간 다르겠지만 수입도 어마어마했다고 봐요. 책받침 스타의 이제 쌍두마차 김혜수 씨가 이제 요즘 스타일로 치면 수지 씨라면 예 청순하고 시원한 마스크에 이상아 씨는 해리 서련은요 서련 서련 씨는 이제 네.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아직 분류할 상대를 못 찾았어요. 김사랑입니까 서련입니까? 김사랑. 김사랑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여도 막 지금 욕심. 요즘 애틋합니다. 살찝. 예. 어쨌든 네. 그 이상하 씨는 20대 때도 그 인기를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1994년에 심은하 씨, 장동건 씨 등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승부. 아~ 그때 심은하 씨랑은 조금 사뭇 또 다른 맞아요. 분위기로 인기를 구가했었어요. 그 이상하 씨 인기가 굉장히 뭐 사실은 하늘을 찌를 듯 했었어요. 그리고 뭐 특히 군인 장병 여러분. 아, 난리 났었었죠. 이상하 씨. 근데 그러면 김한석 씨하고 결혼 발표해서 굉장히 큰 화제였었죠. 예. 김한석 씨하고는 겨우 1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당시에 이상하 씨가 왜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이상하 씨가 김한석이 결혼할까 이렇게 반응을 내는 사람도 사실 있었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김한석 씨가 신인 개그맨이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어요,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만 발표가 됐지만 이상하 씨가 뭐 과소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은 주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만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결혼은 이제 딸까지 낳아서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또 1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었어요. 근데 그 딸에게 좀 친아버지의 존재를 좀 기억을 좀 지우고 싶었던지 이혼 후에는 딸 이름을 개명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상하 씨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딸의 이름까지 바꿨어요? 그 두 번째 남편과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건데요. 사실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긴 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화 제작을 위해서 돈을 필요하다 이래서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알고 보니까 딴 데다가 개인이 빚을 갚는 데 그 돈을 썼다거나 이런 일이 밝혀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직업이 없어서 뭐 거의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려줘도 또 결국에는 이상하 씨 이름 있는 이상하 씨 명의로 돈을 다시 또 빌려 쓴다든지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서 빚이 누적이 되지 않았나. 그것도 그거지만 이 거짓말했다는 뭐 불신의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결혼 전에 자신의 집이 여의도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여의도의 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 집이 아니었고 또 결혼 전에 큰 집에 데려가서 뭐 이 집도 역시 내 집이라고 했지만 역시 그 집도 아닌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간 살림과 집에 이제 차압딱지가 붙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꼭 돈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결혼 생활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 남편분이 직업이 없이 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 씨가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홍보 이사 자리로 이제 남편을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 남편분이 그 업체 사장인 것처럼 해서 회사 돈을 좀 이렇게 빌려다 쓰는 게 발각이 되면서 사기범으로 좀 몰리는 약간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는 채무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남편의 도움으로 이혼 문제는 잘 해결이 됐지만 사실 이혼하고 생계가 굉장히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 이상하 씨를 제가 잘 알거든요. 네네, 잘 아시죠? 네, 저희 동네에도 잠깐 동안 살았었어요. 동친. 네네, 동친. 동친이었고요. 이상하 씨가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이 데뷔를 했고 그리고 또 세상 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워낙에 순수하고 좀 여린 면이 있는 친구라서 귀가 얇아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그게 참 여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도대체 우리 이상하 씨의 이상하 씨를 사랑으로 채워준 그 남자분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현재 남편분은 이상하 씨보다 11살 연상이신데 사업가예요. 두 분은 이제 대학원 동기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교류가 활발했던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상하 씨가 두 번째 이혼 과정에서 그 법원이라던가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좀 남편분이 좀 같이 다녀주기도 하고 좀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친분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좀 약간 힘든 좀 그런 굳은 일들을 남편
부분이 좀 앞서서 앞장서서 좀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남편을 좀 약간 아빠처럼 오빠처럼 든든하게 좀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 씨가 세 번째 남편을 만난 이후에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던데요. 여자들은 보통 이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야 잘 산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나는 늘 반대의 남자를 만났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아빠 같은 남자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나지만 이렇게 자상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의 남편분은 이제 경제적인 도움도 좀 주셨나요? 혼자 뭐 고깃집을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이 그 양주바를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두 분은 그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좀 발전된 사이, 예, 그런 진지한 관계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알려진 여배우가 그것도 청순한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이상하 씨가 술집 바를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의아했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다시 연기를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연기를 안 하신 이유는 또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두 번의 이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지에 고민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아서 본인은 계속 은퇴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이상하 씨가 하이틴 스타로서 배우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네네. 그런 어떤 개인사들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서 굉장히 참 선배로서 그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요 근래 또 뭐 방송국에 아침 드라마로 복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한 10여 년 만에 방송국에서 만났었거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동진! 예, 예, 동친 만났어요? 예, 예. 반가웠겠다. 반가웠고요. 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예, 그래요. 딸과 함께 간간이 방송에서 좀 근황을 전하다가 최근에 드라마 내 사회의 여자라는 그래요. 드라마로 컴백을 하셔서 여전히 미모와 연기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 같은 경우는 공백기가 길기는 했었는데요. 이상하 씨가 이제 드라마로 복귀하면 밤낮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안방을 내주면서 좀 쉬라고 하기도 하고 짬이 나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다. 네.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연기를 하는 사람이든 방송할 때 연기할 때가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상하 씨도 이제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힘내서 다시 예전에 그 멋진 연기 그러게요. 또 인기 네. 함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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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